필리핀 민다나오 섬. 제주도산 쓰레기를 뺀 나머지 폐기물은 3톤 크기의 수출용 대형 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톤백이라기보다는 이 화물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톤백으로 보셔야 돼요. 필리핀 수출에 사용했던 3톤짜리 대형 자루를 우리는 뜻밖의 곳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인천 서구의 폐기물 자루는 분명 필리핀에 보낸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제2재활용업체. 지자체 등에서 폐기물을 받아 선별 가공하는 꽤 큰 규모의 업체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쌓인 폐기물 중 일부가 바로 이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총 거래량을 뭐 따져보면 그 정도 되나요? 총 거래량은 만 톤이요. 만 톤이요? 네. 민다나오로 8달 정도에 나간 건가요? 나가지 못했어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과 달랐습니다. 배출 폐기물 만 톤 중 3천여 톤이 필리핀에 수출됐습니다. 나머지 7천여 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어디로 빠진 거예요? 어떤 이거는 어디로 운반이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7천 톤이랑 치웠잖아요. 치웠어요. 치웠잖아요.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 뭐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아 진짜 모릅니다. 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그의 진심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희 업체 다 알고 왔어요. 네. 네, 다 알고 왔어요. 아니, 얼른 나가야지. 아, 몰라요. 계속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못 한다고. 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소각했어야 할 7천여 톤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했습니다. 평택항 나가기 전에 쌓인 게 있잖아요, 창고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지하철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이 제가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자기가 다 치웠다. 자기가 또 치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 중 경기도 화성의 K재활용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톤당 9만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소각 매립이 아닌 인천 서구 지역에 무단 투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K업체 측은 베트남 수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갖다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가서 상태 보시면은 그림보다 더 안 좋으세요. 그 그림, 상태로 절대 네네. 못 가세요. 이 상태로 당연히 재활용 공정을 안 거치고 성상도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불가합니다 해갖고 반려를 해드린 게 우선은 다고요. 안성과 인천항에 차례로 쌓아둔 폐기물이 단속에 걸리자 인천 서구 도심으로 모두 옮긴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이거 폭탄이라니까요. 우리는 제2업체가 배출한 폐기물 만여 톤의 흐름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올바로에 기록된 거래량은 만여 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양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약 5,700톤인가 올바로에 돼 있더라고요. 톤 중에 5,700톤이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양을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랐다고. 실제 배출한 만여 톤의 폐기물 가운데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된 건 약 5,700톤. 나머지 약 4,300톤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 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무자료 거래는 배출자와 처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처리자인 경기도 화성의 K업체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해놓고 이야기했어요? 아,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4천 톤이 증발했네. 처리자인 K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겨우 124톤. 무려 60배가 넘는 양을 인천 서구에 쌓았습니다. 폐기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건 폐기물 실명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어떤 또 통계도 갖고 적책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면 엉망이죠. 근데 무시해도 이 당국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는 엉망인데 환경부는 매년 재활용률이 높다는 믿을 수 없는 수치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활용률이 공식적으로는 한 85%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그보다 좀 낮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무자료라는 게 사실은 그 방치된 폐기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치워나가는 게 이제 급선 거고요. 폐기물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실험은 처리업체로 바로 가야지. 중간에 내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놀라는 시스템이 그래도 처리였어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책 제도 관리하고 치우고 뭐 이런 건데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정책 제도는 그러면 잘.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제도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든다든지. 빨간 경고등이 켜진 폐기물 관리. 과연 출구는 어디일까요?